맞습니다. 노래는 잘 못하지만 좋은 노래는 많은 아티카이. 노래 잘해. 그리고 안 그래도 사람 많은데 너는 누구냐? 케이윌. 자주 나와. 에픽은 왜 이렇게 자주 나와? 그래. 딱 두 번째예요. 그냥 한 톤 쉬어 좀. 아, 아니, 재미 좋지? 네? 재미 좋지. 재미 좋지. 아까 우리 저기 그 케이윌이 말이죠. 네. 저희 그 대기실에 찾아서 인사를 했는데. 인사를 했어. 함부로 들어오지 마. 그러다가 기패 끼고 왔죠. 저 뮤직비디오를 봤거든요. 굉장히 준수했는데 그게 CG였다는 걸 느꼈습니다. 아니 머리풀이가 거의 시트맛이에요. 그리고 코도 약간 봄코인데? 아 그럴리가요. 아 코가 보니코예요? 그럼요. 보니코예요? 그러자 우리 케이윌은 일단 예능 프로 지금 첫 출연이세요? 네, 첫 방입니다. 네. 제작자가 좀 힘이 있나 봐요. 일단 예능 첫 출연이 라디오스타면 제작자가 좀 내가 봐 힘이 있어. 네? 제작자 누굽니까? 제 사장님 김시대 사장님. 네? 김시대 사장님. 아 시대적이신 분. 김시대 사장님. 그렇습니다. 에픽 섭섭해하잖아. 아니 이 친구들은 뭐. 이 친구들은 거물이잖아. 아 대한민국에서 에픽하이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? 에픽하이 모르는 분들 많은데 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처음부터 미리 치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? 아니야. 근데 미리 일 깔고 들어온 거야? 어. 솔직히 말해서 케이윌이나 투컷이나 시청자 입장에선 똑같아요. 그렇지. 음악이 아니라 제일 대중적이고 약간 브릿지 역할. 이쪽은 사실 변별력이 없어. 구별이 잘 안 돼. 미스라는 산적 활동 잘하고 계시죠? 네네네. 수영이 저기 사극 언제 들어가요? 아 오늘 와서 정리하고 왔어요. 원래 볼까지 이렇게 다 있었는데 축하 씨가 자꾸 더럽다 그래가지고 자르고 왔어요.